경찰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입국한 한 중국인 여성이 산책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어 이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종료 하루를 앞두고 연장 불승인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광복회는 최근 태극기가 특정 이익을 실현하려는 시위 도구로 사용되는 데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경찰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으로 입국한 한 중국인 여성이 산책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고 귀국하는 비행기에도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오클랜드에 도착한 중국 단체 관광객 일행은 마운트 이든을 돌아본 후 파넬에 있는 한 호텔에 체크인을 했으며 그 후 산책을 나간다고 떠난 이 여인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같은 방을 쓰던 다른 관광객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42세 이 여인이 지난주 금요일 떠나는 항공기에도 탑승하지 않았고 세관과 출입국 관리소를 확인한 결과 뉴질랜드를 떠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수요일 파넬의 호텔 인근 지역의 CCTV 화면들을 점검하며 이 여인의 행방을 찾고 있지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중국 모바일 폰도 꺼져 있어 전혀 행방을 모르고 있으며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에서 첫 주택 구입자들의 수가 약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코어로직의 월간 부동산 시장 상황과 경제 전망에서 금년 들어 지난 두 달 동안 부동산을 구입하는 투자자들의 수는 변화가 없었지만 첫 주택 구입자들의 수는 약간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큐브의 관계자는 첫 주택 구입자들의 수가 줄어드는 데는 수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지만 뉴질랜드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가격이 오르고 있고 첫 주택 구입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 50명의 미국인 노인 관광객들은 뉴질랜드를 떠나는 항공기가 취소됐지만 오클랜드에서 묵을 숙소를 찾지 못해 마라에서 잠을 자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클랜드의 주택 부족 현상으로 지난해 말 3개월 동안 2,600세대의 노숙자 가족들이 모텔에서 지내고 있으며 휴가철을 맞이해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어 절대적으로 숙소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다음 달 오클랜드는 두 개의 국제 스포츠 행사로 3만 8천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숙자들에게 문을 열어 유명한 만길의 브릿지에 있는 테푸이아 마라에는 지난 수요일 53명의 유나이트 에어라인의 승객들이 찾아와 마룻바닥에서 잠을 자고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가 취소된 당일 오클랜드 지역에서 이들이 묵을 숙소를 찾지 못해 마라에를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날에는 아무런 국제 행사나 스포츠 대회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효성 없는 파일럿의 피로 관리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민간 항공국은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무원 노조는 종종 휴식 없는 장기간 비행을 하고 있다며 파일럿에게 적용되는 현재의 규정은 고도와 거리의 수정을 참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피로관리 규정이며 국제 규정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항공국은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답변을 미루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지하수 오염 방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제임스 녹색당 공동대표는 지하수는 강이나 호수, 습지보다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국내 식수의 40%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 수질 보호는 국가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오염으로부터 지하수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이 없으며 정책 변화가 없다면 물을 끓여 마셔야 하는 경우가 더욱 자주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빌 잉글리시 수상은 적합한 국내 젊은이들을 채용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주들의 사연을 듣고 있다며 그 이유로 약물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잉글리시 수상의 이 발언은 1월 말 기준 연간 입국자 수에 대해 언급하며 나왔습니다.
1년 전 존 키 수상은 직업 윤리와 약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들의 고충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잉글리시 수상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같은 내용의 사연을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정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근로자를 채용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근무지 안전 규정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없다며 약물 복용자는 본인뿐 아니라 동료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살충제인 1080의 사용을 반대하는 운동가들은 1080 사용이 국내의 유해동물 퇴치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닉 스미스 환경부 장관은 각 지역 카운실의 자체 해충 규제를 대신해 전국적으로 새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운동가들은 1080을 사용한 지 64년이 됐지만 그동안 단 한 종류의 토종새도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1080을 반대하는 농부들도 일반인은 1080의 결과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이미 웨스트 코스트에서는 농장 인근과 관광철에도 뿌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새 규정이 효과적이며 환경적으로도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 규정은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가족이 함께 모인 주말 사과농원 식당에서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주말 저녁엔 숯불 바베큐 한식 뷔페로 여러분을 모시는 둘이 사과농원 식당. 사과농원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우리 고향의 맛을 직접 오셔서 느껴보세요.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와 각종 단체 모임과 출장 뷔페까지 가능한 두로리 사과농원 식당. 지금 예약하세요. 예약 문의 294-7936. 사랑을 전하세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모임을 더욱 빛내주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한 조각의 쿠키에서 화려한 웨딩 케이크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24시간 주문 상담 전화 6307744. 게토하우스는 뮤직 라운지 후원업체입니다. 국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 입국을 금지하는 반이민 행정 명령을 시행할 경우 미국의 2026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가 사실상 물 건너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2026년 월드컵 개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단독 개최가 아닌 캐나다, 멕시코 등 북중미 3개국의 공동 개최안도 긍정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렉산드르 체피린 유럽축구연맹 회장은 지난주 프랑스 리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반이민 행정 명령에 대해 그것도 평가의 일부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 월드컵을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체피린 회장은 선수들이 그런 정치적 결정 때문에 오지 못한다면 월드컵은 그곳에서 치러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이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해 미국이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면 공동 개최안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부지로 롯데가 골프장을 제공하기로 최종 결정한 데 대해 중국 당국이 한국과 미국이 향후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롯데그룹이 이사회를 열어 사드 부지 제공을 승인한 것에 대해 중국은 결연히 반대하며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필요한 조처를 해 우리의 안전 이익을 취하겠다면서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정남 암살 용의자로 체포된 인도네시아 여성 아이샤가 사건 발생 전날 자신의 생일 축하 파티를 벌였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김정남 암살 전날인 지난 12일 아이샤는 쿠알라룸푸르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생일 파티를 열었으며 친구들은 아이샤에게 곧 인터넷 스타로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말레이 중문 매체 중국보가 전했습니다. 아이샤는 경찰 조사에서 TV 리얼리티 쇼로 위한 장난으로 알고 김정남 암살에 가담했으며 손에 바른 것도 독극물이 아니라 베이비 오일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최대 난민 수용국인 독일에서 지난해 난민을 겨냥한 공격이 하루에 10번꼴로 발생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독일 내무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난민과 난민보호소를 상대로 한 공격이 3,533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난민 혐오 범죄로 어린이 43명을 포함해 모두 560명이 다쳤습니다. 올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트럼프 성토장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시상식을 볼 생각이 없다며 같은 시각 백악관에서 무도회를 열었습니다. 레드카펫을 지나는 영화인들의 가슴에 파란 리본이 달려있습니다. 반이민 행정 명령에 항의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미국 시민단체의 상징입니다. 레드카펫을 지나는 영화인들의 같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주지사 부부들을 초청해 무도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카데미 시상식을 볼 것이냐는 질문에 무도회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상식에 백미인 최우수 작품상은 흑인 소년의 성장기를 다룬 문라이트에게 돌아갔습니다. 또 남녀 조연상을 모두 흑인 배우들이 차지하는 등 아카데미가 백인 중심의 행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예년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라크 전장을 누비던 종군 여기자가 도로에 매설된 폭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라크 쿠르드계 방송 루다우의 기자인 슈파 가르디 씨가 이라크 모술 전투 현장을 취재하던 도중 숨졌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숨지기 직전까지 그녀는 이라크군이 이슬람 무장단체 IS가 차지한 모술 지역을 탈환하는 작전에 대해 취재해왔습니다. IS가 벌인 민간인 학살 매장터를 찾으러 가던 도중 변을 당했습니다. 이라크 현지 언론은 가르디가 남성 위주의 언론 분위기 속에서 실력을 발휘해 편견을 깬 여성이라며 고인의 죽음을 추모했습니다.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를 추종하는 필리핀 반군 세력이 인질로 잡고 있던 독일인 요트 여행가를 참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군과 경찰은 무장단체 아부샤프가 필리핀에서 70살의 독일인 위르겐 칸트너 씨를 참수했다는 보도를 입수해 확인 중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칸트너 씨는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 사바주 인근 해역에서 요트 항해를 하다가 납치됐으며 아부샤프는 칸트너 씨의 몸값으로 우리 돈 6억 8천만 원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 친구들과 즐겁게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부모님께 잊지 못할 해외여행을 선물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갑니다. 실크로드로. 퀸시트 위콘스 서점 건너편에 있는 스타벅스 9층에 위치한 실크로드 여행차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 될 여행의 시작입니다. 실크로드와 함께 상의하세요. 그리고 실크로드와 함께 떠나세요. 문의전화 302-3000번. 한국 뉴스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종료 하루를 앞두고 연장 불승인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연장 요청을 받은 지 열 하루 만입니다. 황 대행은 무엇보다 특검이 출범 목적과 취지를 이미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수사 포함 115일에 걸친 수사를 통해 최순실 씨를 기소하는 등
주요 당사자에 대한 수사를 거의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은 검찰 수사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행은 국정 안정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며 국민과 정치권이 연장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검 종료는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헌재가 탄핵을 이용해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선거 국면까지 특검 수사가 계속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28일인 오늘 정책 행보와 호남 방문 일정을 각각 소화합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으로부터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습니다. 이번 정책 제안서는 새 시대를 위한 국민성장 정책과제 이름으로 5대 부문 350여 개 정책과제가 담겼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과학기술정책연구모임의 토론회 축사에 이어 서울 마포에서 진행되는 ICT 기술인들과의 대화에 참여해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에 대한 자신의 정책을 알릴 계획입니다. 호남 방문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남도청을 방문해 이낙연 전남지사와 간담회를 가진 뒤 광양과 여수도 차례로 방문합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오늘 오후 서울 영등포의 ICT 재교육 현장을 방문해 과학기술 관련 정책 행보를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28일인 오늘 오전 9시 국회에서 회동합니다. 야4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새로 발의하게 될 특검 법안 처리 방향과 함께 오늘로 마무리되는 특검 시한의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야권 지도부는 특히 자유한국당 측에서 특검 연장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회동 장소를 국회의장 접견실로 결정했습니다. 야권 공조에 함께하고 있는 바른정당의 경우 다른 야3당과 함께 특검 연장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황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는 불참한다고 결정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추가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인권 침해가 더 큰 재앙을 낳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처벌에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윤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김정남 암살 등 북한의 행위는 국제인권규범을 심각히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제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지도층을 포함한 인권 침해자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을 종식시켜야 할 때라며 북한의 사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 인권 침해 가해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복회는 최근 태극기가 특정 이익을 실현하려는 시위 도구로 사용되는 데 대해 선열들에 대한 예의도 도리도 아니라며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광복회는 3.1절 태극기의 의미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리본을 태극기에 메고 시위에 참가하고 처음부터 태극기를 시위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 재판정에서 난데없이 태극기를 펼쳐드는 기행 등은 근본적으로 태극기의 신성함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광복회는 또 독립선언을 한 역사적인 3.1절에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라며 일제히 총칼 앞에 산화한 3.1 독립운동 선열들이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내 최대 육계 가공업체 하림의 직영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하림이 직영하는 전북 익산의 한 육용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농장에서 키우던 육용 종개 6만 5천 마리를 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장에서 발견된 AI 바이러스에 대한 정밀 조사 검사 결과는 다음 달 2일쯤 나올 예정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남 강진의 한 오리 농가에서 H5N8형 AI 바이러스가 발견돼 오리 8,800마리가 살 처분됐습니다. 컵 커피나 캔 커피 제품을 한 개만 마셔도 하류 당뇨 섭취 권고량의 절반 가까이를 먹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이 시중에 판매되는 19개 커피 음료를 조사한 결과 제품 한 개당 평균 당뇨 함량이 21.46g으로 WHO 하루 섭취 권고량 50g에 42.9%에 달하는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또 이 중 5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125mg을 넘는 고용량으로 분석됐는데 소시모는 커피 음료의 당뇨와 카페인 함량을 줄이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수단의 슈바이처 고 이태석 신부가 남수단에서 활동할 당시 통역을 맡았던 남수단 청년이 한국에 와서 6년간의 유학생활 끝에 지난주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토목공학을 전공한 산티노군은 남수단으로 돌아가 마을 학교 짓기 사업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산티노댕은 이태석 신부가 남수단 톤즈에 있을 때 현지어인 딩카어를 영어로 통역해 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이태석 신부 선종 후 수단 어린이 장학회의 지원으로 한국에 왔고 2013년 여주대 토목과 입학했다가 2015년 충남대 토목공학과로 편입했습니다. 토목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건 이태석 신부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모국어가 아닌 한국어로 대학 공부를 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수단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성실하게 공부를 마쳤습니다. 산티노군은 다음 달 남수단으로 돌아가 살레시오회와 수단 어린이 장학회가 진행하고 있는 마을학교 100개 짓기 사업에 일손을 보탤 예정입니다. 산티노군은 토목공학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한국대학원 진학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중인 남수단 청년은 산티노군 말고도 두 명이 더 있습니다. 존 마엔 루벤과 토마스 타반 아쿠시 수단 어린이 장학회의 지원으로 이태석 신부의 모교인 인제대 의대에서 의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인제대 의대를 졸업한 뒤 살레시오에 입회해 2001년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이후 남수단 톤즈에서 병원을 지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학교를 지어 공부를 가르치고 감정이 메마른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주는 등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2008년 한국에 들어왔다가 대장암 판정을 받았고 2010년 1월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6원 61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4원 77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8원 45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그러나 오후나 저녁에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남이었습니다. 캔시아의 게시판입니다. 성가정 성당 제수요일 안내입니다. 3월 1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입니다. 제수요일 미사에 교우 여러분의 많은 미사 참여를 바랍니다. 미사 시간은 3월 1일 수요일 오후 8시며 이날 10시 아침 미사는 없습니다. 요셉마리아회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요셉마리아회에서 봉사하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박성규 스테파노 021-0818-1
2147입니다. 98주년 3.1절 기념행사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에서 제98주년 3.1절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한인회는 이 행사를 통해 이민사회에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인사회의 동질성을 제고하며 3.1절 정신구현에 따른 한인사회 발전의 결의와 차세대들의 민족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행사는 3월 1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한인회관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많은 한인 동포와 초청 인사를 모신 공식 행사 이후에는 다거와 간담회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인의 날 공로상 포상 후보자 추천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에서는 매년 한인의 날을 계기로 한인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발전 등에 크게 공헌한 교민분들께 공로상을 포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피추천인 자격은 한인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발전에 크게 공헌한 교민, 그리고 한인 사회와 뉴질랜드 간의 문화적 교류에 노력한 교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후보자 추천서를 한인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양식은 공로상 후보자 추천서 한부이며 기한은 2017년 3월 3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443-7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클랜드 한국학교 BOT 의원 선발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한국학교에서 올해 6월부터 시작하는 임기 2년의 BOT 의원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한국학교의 발전에 열정이 있으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뉴질랜드 영주권 이상의 교민으로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3월 11일까지 BOT 의장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학교 교장 모바일 021-821-365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